아직 정우는 침울려해. 아직 좀만 더 있어. 그래도 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감사합니다. 좀 더 크면 줄게. 정우야 미안하다. 아, 아직 이유식 때구나. 맨날 먹는 거 시켜만 봤던 우리 정우가 이제 드디어 떡봉 요거 하나 지어주네요. 네. 아직 먹을 게 한정적이어가지고. 완전 먹보들 건데. 금방이다 금방이야. 아이고. 어, 더 줘, 그래. 또 달래, 또 달래. 아, 그래, 많이 먹어. 그래, 이건 치킨이다 생각하고 먹어. 어? 어, 잘 먹네. 또 먹고 살겠다고, 아유, 세상에. 한 입에 다 넣어. 저거 먹으면서 좋아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러게요. 어. 금방 치킨 먹죠. 아니야. 그럼요, 네. 그럼요. 금방 짜장면 먹습니다. 뭐 하시는 거야, 봐봐. 무슨 선물이야? 활동성이 좀 많아서 그네를 하나 또 선물을 한번 해봤어요. 나로 정우야. 정우로 말할 것 같으면요. 귀염뽀짝 요가부터 수영까지 아빠를 닮은 국대급 운동신경으로 천하무적 체령을 자랑하거든요. 정우도 한번 해줄 수 있고 정우도 한번 해줘야지. 아닌가요? 아, 군에 타자. 와, 정우 선물까지. 정우 안 무서워? 할아버지밖에 없다. 정우 정도면은 군에 잘 잡을 것 같은데. 어머. 저거 태어나야 돼. 겁도 없고. 봐봐, 저거 태어나. 안 무서워? 못했는데. 이렇게 웃는다. 더 아이고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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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옳지 옳지 옳지. 다정해. 아, 재밌어. 형아 밀어주니까 더 재밌지. 발 꼬딱꼬딱거려. 발 끄떡끄떡 얘는 겁이 없네. 은호 한번 타볼까? 아빠가 태워 밀어줄까? 무서워 너는? 야, 동생은 재밌대는데, 정우는? 정우는 재밌대잖아. 오, 정우 잘 타네. 얘는 네 대를 이기겠다, 아무래도. 정우가 어느 때 못했던 거를 그 겨울에 정우는 하는 거야. 정우는 안 해서 안 봐야 되는데. 맞죠? 정우를 운동을 시키고 얘는 공부를 시켜야 돼. 그치? 정우야, 빠방 따라가자, 빠방. 할아버지가 멋있는 거 태워다 줄게. KBS 우수상을 받아서 제가 차를 하나 제작을 했어요. 네? 차를? 차를 제작했다고요? 연예대상 우수상 후보자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준비하신 차가 도대체 뭘까요? 누나 이거 잡을래? 어? 아, 할아버지 최고다 오늘. 아버지 봐봐. 리어카. 옛날에는 이제 금메달 따고 돌아오고 이러면 이제 저렇게 했잖아요, 동네에서. 아, 게다가 진짜 아들 금메달. 그러네, 그러네. 근데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가? 은우와 아빠의 몫인가? 은우도 아주 좋아하네. 준호하고 저 은우가 우수상 타갖고 왔어요, KBS. 아, 진짜 동네방네 자랑하시네요. 오늘 안녕하세요, 안 해?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보시니까 자랑할 만하죠? 은우가 우수상 타갖고 왔어요. 은우가 우수상 타갖고 왔어요. 딸기찌개 들어와. 어. 이제 할머니도 다 아시네, 우리 딸기 좋아하시는 거. 세요, 여기 할머니들 다 울었대요. 우리 오늘 딸기 먹으러 갔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오늘 왔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몇 분이셔? 아, 팬서비스.
팬미팅이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다가 신기해요. 파마의 머리요? 왜 오늘 했어요, 파마? 파마 했어요. 어, 기분 좋아. 우리 동네 아주 그냥 마스코트요, 마스코트. 슈돌 마스코트인데? 인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해야지. 어머, 했네. 상타등이 도도해져서 옛날에는 90도도 인사도 잘하더니. 도도해졌대. 세 번 더 줄게. 어. 일로 와, 이거 줄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인사. 아발하게 아발. 뭐야? 아발하게 아발. 감사합니다. 교육을 아주 잘 해놨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착해. 아이고. 들어갈게요. 쉬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빠빠이. 할머님들에게 듬뿍 사랑받은 은우의 마을 외관 팬미팅이 끝났네요.